종일 흐린 하늘빛 속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해안에 위치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경남 남해안에선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부산 곳곳에서도 빗방울이 약하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하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다시 화창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엔 볕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에서 최고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15도에서 17도 선으로 출발하겠고요. 오늘 같은 시각보다 살짝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고 부산 23도, 양산이 25도 선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더불어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은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침부터 밤사이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